언니 브런치 대량이요. 할머니, 어젠 제가 잘못했어요. 에이, 원래 예쁜 사람이 져주는 거래요. 우리 집에선 할머니가 제일 예쁘잖아요. 네? 양사는 이 이쁘더라. 그죠? 제가 센스가 있죠? 할머니, 제가 아나운서 꼭 붙어가지고요. 저한테 해주신 거 두고두고 갚을게요.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우리 밥 먹고 찜질방 갈 건데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? 됐어. 난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 겉옷 하나만 걸치고 너나 없이 누워있는 거 딱 질색이야. 안에다 속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는지. 아유, 내 망측해. 하긴 좀 그래요. 아,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는 고급 스파로만 모실게요.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. 내 걱정하지 말고 네 애비 걱정이나 해. 요즘 보면 나보다 더 늙은 것 같아. 나야 원래 동안이긴 하지만. 맞아요. 할머니랑 아빠랑 구분이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. 망측해 얘. 나도 뭐 안 들은 건 아니다마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, 아니 이령이 좀 관리 좀 하라 그래. 결혼도 안 했으면서 요즘 아줌마 티가 풀풀 나요. 안 그래도 어제도 포장마차에서 아줌마란 소리 듣고 싸울 뻔했다니까요. 싸울 뻔했어? 네. 그러니까 그게요. 셋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옷 떨어졌어요. 아줌마 옷 떨어졌다니까 그러자마자 언니가 뭐요? 기훈이는? 회사진에 다음 날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잖아요. 전 부침에 먹고 치우며 먹고 해서. 저는 촬영이 있어서 그만 일어날게요. 아유, 우리 종선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어디를 가시나? 이 정보 프로그램엔 철마다 해야 되는 게 있다네요. 벚꽃 필 땐 바지락, 보리 이삭 펴는 여름에는 보리숭어와 수박향 나는 은어, 가을엔 전어. 그리고 오늘은 갯벌 꼬막. 이따 올 때 좀 사올까요? 좋지. 자네도 할 일 없으면 따라가시 그래. 제가 왜요? 아, 남의 쪽 자네가 그냥 꽉 잡고 있잖아. 응? 그 영화 찍기 전에 그냥 헌팅으로 오죽 돌아다녔어? 앞으로 VJ 있으면 네 외삼촌 알바 좀 줘라. 왜요? 한번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서울 단편영화제 감독상도 받았던 몸인데 아침 방송 VJ노릇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게 뭐가 어때서? 어? 예술이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 이 볼펜 한 자루라도 할 수 있는 거란 말 못 들어봤어? 그 계약돼 있는 VJ들 있어요, 아버지. 그리고 삼촌은 영화 하셔야죠. 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그래 그래. 그래, 우리 종선 잘 다녀오시게. 어. 알겠습니다. 이 눈에 보고 연락드릴게요. 잡지 사지? 어떻게 하셨어요? 전화 받는 거 보면 뻔하지 뭐. 나랑 같이 취재하고 싶다는 거지? 해주실 거죠? 해야 해? 지난번 엄마 프로그램 홍보할 땐 제가 같이 인터뷰해드렸잖아요. 이번엔 엄마가 도와주셔야죠. 그래, 알았어. 그럼 스케줄 잡을게요. 아, 점심 먹고 들어갈까요? 난 미숙이 아줌마랑 약속 있는데? 저 같이 가도 돼요? 이명현 PD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더라고. 방송일 같이 해봤는데 센스가 남다르다고.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겠어? FD 힘들 텐데. 괜찮습니다. 아, 보육원 출신이야? 예. 아, 눈치 볼 거 없어. 여기 경립과에도 보육원 출신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전혀 신기 안 써. 그럼 내일부터는 아웃이 있는 건가? 네,